승천 씨 뭐가 원래 그렇죠 뭐. 희희유물 실과반을 1층에서 실과반을 나오면은 진짜 든든한데. 저주인형요? 저주인형도 금강저 상위원이잖아요. 아, 실과반을 까먹었다. 독지 단군상. 아이고, 여기서 펜타그래프까지? 아이, 너무 아프고, 전등. 엘리트 잡으러 갈까? 단분사 또 나왔어? 왜? 얘를 만날 것 같으면 무력화 강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카드 파밍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라가블린 만나면 너무 죽겠는데? 죽었나? 체력 단 하나. 카드를 더 먹고 간게 나았을까? 단분특 밑에 있어.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그러네요. 센터 그래프 있네. 아야. 아이고, 저렇게 체력 많게 분해라면은 또 의욕이 깎이잖아. 단부사만 좀 열심히 뽑자. 신성 신성 7. 단분사 어디냐? 왜? 끈적끈적하다. 덱마다 다른데 웬만해선 수호자가 쉽죠. 이것도 보스 유물이라고. 전문가라도 하나 뿅 하고 안 나오나. 아, 나올 리가 없지. 귀찌삐. 귀찌삐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네요. 저거 그냥 보낼까? 아, 일단 때려보자. 잔상, 다리 꺾기. 아, 뭐 잔상이지 이거는. 오, 너 아직도 있어? 신성 잔상.
난 썩은 고구마 썩어 너무 싫어. 거기서 갑자기 왜 단추 길쭉비 빗젯 하나 정도는 괜찮죠. 네, 방금 다 깨면 기절걸려요. 쟤들 돈 많이 들고 있을 때는 죽더라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목숨보다 돈이 소중할 때가 있지. 공포다. 아이고 반사신경. 돈도 없어. 잔상선천. 능지 너무 느려서 속 터져서 그냥 안씁니다. 그지같은 카드. 능지 씹지 말걸. 속 터져서 쓰기 싫어. 능지 너무 느려. 에이, 저거 진짜 다른 것보다 느려지는 것 때문에 집기 싫어. 릴리의 고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 압도 나왔네. 동 공격. 집불 없는데 압도라도 집자.
차라리 독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독도 없고. 결국 공포 쓰고 신성이랑 깡딜로만 때려야 되는데 다 패패티지겠다. 어우, 답답해. 선물성이다. 엘트 피할 방법이 없네. 아무래도 망한 것 같구만. 아니, 이 꼬라지로 엘리트를 가야 돼? 엘리트를 뭘로 잡지? 칼지책 나오면 신성이라서 어떻게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 개노삼 나오면 죽을 것 같네요. 램리는 어떨랑가 모르겠네. 개노삼은 죽을 것 같은데. 연구. 칼지네. 탄상 먼저. 빈은 아껴놓고 저거 아껴놓고 언제 뽑냐 저거. 방금 쓸수 있었으면 제일 나았을 텐데. 그나마 얘가 낫다 다른 애들 나온 것보다는. 캐틀벨
배신. 잘상 배신. 상성 가면 타격이나 지우려나? 그래도 계속 지워주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앞도 있으니까 드로우 더 찾아보든가. 어차피 배달원도 있네. 총매 미리 집어넣고 독 찾는 거는 조금 그렇겠지. 그것은 조금 아니고. 독재 파멸 능지 보게 타격. 네, 결국 지우기는 해야 되고.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아, 답이 없네. 찬성. 신성 쓰고 왼쪽 거 잡고. 그런데 신성은 어딨죠? 나도 모름. 지금부터 찾아봐야 돼. 딜리님 반갑습니다. 총매 집어넣고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설마 독 하나 안 나오겠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능지 쓰기 왜 이렇게 싫지?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태태전. 맹독 나왔는데 저거라도 집어야 되나? 아, 아까 총매. 총매하셨구만. 망단이 제일 낫겠지. 근데 저거 집으면은 또 노딜인데. 맹독 쓰긴 써야겠다. 펜타그래프 있고. 딱히 먼저 강화해야 될 만한 게 있나? 신성을 빨리 찾아야 되긴 하는데, 공포? 센상. 아이, 신성 먼저 나왔네. 하, 작은 애들 잡기도 힘들고. 어쨌든, 능지에 의존해야 되는데. 덱을 이끌어주세요.
압도 맹독 다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꼬여서 나오네. 고개 돌려볼까? 다 쓰긴 썼네. 맹독 빨리 돌리는 수밖에 없지. 노딜인데. 근데 얘 죽이면은 제가 또 후원하잖아. 맹독이나 먹어. 잘 못했어. 높이격 나가리고. 높이겨. 이래서 타격은 다 조져야 되는 것인데. 강폭 넣을까? 아드 빠따 주시바. 지금 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딜이 너무 늦게 올라온다는 거고,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강폭이지. 저걸 쓸 코스트가 되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3코스트밖에 없는데 강폭을 쓰기가 쉽진 않죠. 근데 지금 너무 되기 느려. 잔상도 있겠다. 강폭 한번 써보죠. 드로우는 어차피 계속 챙길 거고. 상점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면 엘리트 하나 보고, 상점 보고, 강화하고 엘리트 하나 더볼수 있는데. 엘리트에서 수리검이니 표창이니 하는 거 나와주면 제일 좋겠는데. 상점 가봤자 지금 타격이나 지우겠죠? 글쎄요. 큰가? 차라리 여기 상점을 갈까? 여기 상점 가고 여기 상점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표창님 그립습니다. 신성은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애매하네. 민포 비타 설치 맹독 설치 빠따 주시바. 말이라고. 유물 핸드만 잘 잡히면 얘들 별거 아니긴 한데 핸드가 잘 잡혀줄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1코스트가 부족하네. 선드로 오바서서 했어. 아유, 시계 맞는다. 이래서 욕심부리면 안 돼. 근데 덱이 약하면 욕심이라도 부려야지. 언제까지 약할 순 없잖아. 아이씨, 넌왜 자꾸 때려? 까시며 너? 까시답게. 아, 너 말고, 아이씨. 에임 부대기 같아. 돌진 올리시라고요. 세 마리 항아리. 파워카드 한 장도 없지 않나? 한장 있네. 두장 있네. 두 장이면은 뭐. 요거 애매하네. 보자. 공포. 자산 먼저. 공포. 대신 타격. 압도, 쯔삐. 냉동. 없어서 안 때리겠지? 저거 능지로 잡아야 돼? 아, 냉독이지. 강폭설 코스트도 없고 유독 가스다. 유독 쓰자. 세 마리 항아리도 있고 유물 교식 준수. 법규는 좀 그렇지 않나? 딱히 강화할 것도 없고. 저주받는 거보단 낫지. 얘 잡을 딜이 나올까? 규칙 준수 가자. 노딜인데. 아, 신성 언제 오냐? 신성 빨로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약화 걸만한 것도 무력화밖에 없고. 압도 나왔고.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압도 쓰지 말까? 근데 하필 이때 약화 걸려있네. 강폭 쓸 기회가 또 없지. 아유, 시계 맞겠네. 이번 턴은 버틸 수 있지? 안 맞지? 아씨, 맞네. 이번 턴도 엇비슷하게 시계 맞겠네. 허미. 스네코 해골에 저거 뭐냐, 유독가스. 차라리 정밀을 쓰고 강폭에 더 투자를 할까? 아니면 드로우도 되는데 광기를 안 왔을까? 순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없네. 정밀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강폭에다가 검기를 걸까? 아니, 왜 셋다 공격이요? 이번엔 또 셋다 수비하나? 그래도 셋다 수비하는 게 어디야? 그래도 유독이라도 나와서 유독에다가 저거 뭐냐? 스네코의 눈도 있어서 완전히 노딜은 아닌데. 완전 노딜에서 탈출한 거는 되게 다행스럽네요. 독바 나오면 떡상갑. 스테로이드 포션? 전문성 또 나왔어. 저렇게 많이 필요 없어. 힘 포션이 스테로이드보다 낫겠죠? 그래서 상점을 가는 것보다 그냥 물음표 지나서 보스 가는 게 나을지도. 고기? 신성이 없네.
문방구의 눈물. 그래도 다 때리거나 그런 일은 없네.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맞겠지. 안 나오겠죠? 포션 저거 대충 쓰고 얘가 30대면 어떤가? 망단 상성은 좋은데 지금 수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딜이 안 되는 거라서 재생 포션 고기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고기 효과를 일단 보죠. 재생 포션이 독처럼 바뀌고 나서 아 실수했다. 아씨 바본가. 아, 뭐 전문성 연코 만들어봤자 이래서 별로 쓸모도 없어. 아예 맹도 빠지고 답도 없네. 둘 다 쓰면은 피해복이 상당하죠. 이거 딜 챙기려면은 총매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정밀이라도 나오든가. 정밀 아까 하나 거르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주면 집을 것 같네요. 총매 재생 포션 3개? 가자, 극한의 재생. 재생 도적. 유령화? 그래, 유령화도 괜찮겠다. 78회복이요? 어둠이 급인데? 극한의 재생 메타.
아, 맞다. 방어 쓴 애한테 해야 되는데. 유독 썼으니까 유령화 쓰고. 아, 때려봐라, 이것들아. 하나도 안 아프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는 다못 잡는군. 다음 턴에 다 잡으면 되니까. 보스전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것 같은데. 유령화 쓰고 유독가스로 딜 누적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3단이 제일 낫겠죠. 모르겠다 이제 진짜. 남은 거는 유독가스 딜밖에 없고. 신성 어디 갔냐? 신성! 아, 돌아버리겠네. 신성 늦게 터지면 늦게 터질수록 손해인데. 야, 신성! 쓰레기. 우리 신성님 어디서 뭐 하시나요? 어디 있냐고. 신성특 맨 아래장인. 죽는 거 아니야? 포션 먹어도? 네. 죽겠는데? 포션 먹어도? 이번 턴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마 못살것 같아. 지금 유령화를 안 쓰면 확실히 죽죠. 판금갑옷 다 깎여서 수비를 또 따로 올려줘야 되나? 아니야, 수비를 올릴 필요는 없지. 가진 딜이 연고밖에 없으니까 연고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 압도, 맹도, 튕겨내기, 연고스트 전문성. 두 턴밖에 안 남았다. 이번에 도넛 공격, 그 다음 데카 공격까지는 막을 수 있고. 이제 도누 공격부터. 이제는 민첩 깎인 상태로 저걸 맞아야 되는데, 딜 얼만지도 모르겠고, 약화도 안 걸려있고, 이번 턴만 막으면은 얼추 이기긴 이긴 거잖아.
얼추지만 됐다. 끝났지 이제. 어지러움 다 갖다 버리고. 이걸 유령어가 살려주네. 하이랜더였어? 킹령화, 빈령화. 결국 코스트 사기 칠만한 게 설치랑 압도랑 광기밖에 없었고, 뭘 해도 힘든 상황에, 딜도 없는 상황에서 신성이라도 있어서 버텼지. 어쨌든 이겼네요.